많은 양념을 하지 않아도 제철 주치 하나면 그 맛이 일품입니다. 와요. 딱 요맘때만 먹을 수 있는 네. 유채? 나물. 네. 그 제일 맛있을 때. 유채 나물. 와. 눈을 감고 먹어야 돼. 그렇지. 봄이다. 맛있죠. 봄이다. 와, 이게 식욕을 돋구는 게요. 오, 유채 나물이 굉장히 연해요. 그렇죠. 부드러워요? 나물도 뭐 데치면 이제 나물이 되고 이렇게 겉절이로 무치면 김치가 되고 또 이걸 이제 된장 풀고 감자 좀 넣고 끓이면 국이 되고 못하는 게 없어. 또 전도 무치고. 오. 와, 이번엔 유채 전이네요. 맛있어요 이거. 유채전은 향긋한 봄향이 은은하게 나는 게 참 별미입니다. 와, 보니까 또 군침이 나네요. 봄봄 봄이 왔어요. 우리네 버덕밭으로. 버덕 두드리는 것도 즐거우시겠어요. 어머니 정말 복 많으신 것 같아요. 이렇게 노래도 잘 부르시고 잘 도와드리는 아버님과 또 옆에서 이렇게 며느리를 애지중지하는 우리 어머님까지 정말 행복하시겠어요. 아니, 오늘따라 웬일이래요. 노래까지 다 하고. 아, 평상시 안 그러세요? 네, 평상시 안 그래요. 잘해요. 하는데 원래 노래 안 시키는다고. 아버님, 제가 이렇게 도와드리니까 노래 한 곡도 해주시죠. 시작. 네, 박수도 저희가 여기서. 봄봄봄봄이었어요. 이 노래만 계속. 원래 이 노래 뺄지 몰라요. 아, 그럼요. 봄인데요, 뭐. 네, 예, 봄이죠. 봄을 진짜 좋아하는구나. 예, 봄인데요, 뭐. 매콤 새콤한 양념을 넣고 조물조물 무쳐 아삭하고 알싸한 밥도둑 더덕무침을 만듭니다. 더덕과 유채를 이용한 요리가 참 많았는데요. 아유, 이건 떡의 음식 담음새도 참 예쁘네요. 네, 정말 예뻐서 먹기 아깝더라고요. 한상 가득 정갈하면서도 푸짐한 봄철 밥상이 완성됐습니다. 이제 맛을 보면 되겠죠? 뭐부터 먹자. 잠깐! 먹기 전에 내가 자랑하고 싶은 건 이게 더덕사마비예요. 더덕사마비요? 네, 더덕사마. 우리 집만에 있는 나만의 요리. 어머님만의 요리 더덕삼합. 금산 인삼을 넣어 만든 수육에 향긋한 더덕을 넣어 김에 싸 먹으면 정말 특별한 맛입니다. 인삼 하나 넣고 이렇게 해서 이 김이 간이 있으니까 조금만. 금산하면 또 인삼이 빠질 수가 그렇죠. 없으니까 같이 들어가는 네, 거구나. 금산 지역 특산품인 인삼을 넣어서 수육. 먹으시오. 진짜. 미소가 절로 나오네요. 그래요. 인삼이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고기에 잡냄새도 없고 또 이 향긋한 더덕이 곁들여지니까 아주 환상적이죠. 맛은 제가 봤는데요. 먹고 난 후에 맛은 어머니께서 다 말씀해 주시네요. 늘상 먹는 음식이니까 맛은 뭐. 겨울이 움츠렸던 몸에 상쾌함을 불러일으키고 싶다면 봄 내음 가득한 금산으로 놀러오세요. 지금까지 회전이었습니다. 네, 여러분의 소중한 편지를 전해드리는 감성 에세이, 내 마음의 편지 시간입니다. 네, 60년이라는 세월입니다. 60년 동안 마음에만 담아두고 정작 붙이지 못했던 편지입니다. 어떤 사연일까요? 함께 하시죠. 운동하고 계십니다. 어우, 활기차신데요. 그 모습이 저희가 볼 때 참 좋습니다. 야. 이렇게 뵙기에 그냥 재미삼아 하는 운동은 아니신 것 같은데요. 이유가 있으신가요? 아, 아흔이 가까운데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열심히 운동 다닙니다. 뭐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열심히 하고 또 내가 고향이 저 황해들에서 털을 내면